전도방송. 한국 베트남 함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 베트남 오호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 국제포럼에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연말이니까 상당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 멀리 베트남에서 오신 전민 두원 부원장님, 그리고 꾸잉아이 연구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아까 소개 올린 하정열 장관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오홍국 박사님, 정경련 박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12월 22일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국제관계는 30년이 채 되지도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과 양국 정상의 미래지향적인 공동성명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적인 파트너가 이제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 대상국이 되었으며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해 2위의 수출 대상국이 될 것입니다. 반면 베트남에게 대한민국은 미래의 투자국이고 수출 수입 모두 확고한 2위의 국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두 나라의 상호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이 증대될수록 이에 상응하는 민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아픈 기억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 문제부터 현재에도 진행 중인 다문화 가정 문제 등을 포함해 모든 주제를 아우르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반면에 우리의 이웃인 일본의 사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위 그들은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민간 차원에서 과거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는 두 나라의 문화 교류, 경제 교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다면 오늘과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필연적으로 그들을 추격해올 것임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저는 1973년 월남전쟁 이후 41년 만에 하노이를 처음 방문했던 2013년 머지않아 베트남의 경제가 대한민국을 근접하거나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당시에 저는 보았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연 6, 7%의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베트남을 평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베트남 오호협의회가 지난 2016년부터 한국 베트남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국제 포럼이 두 나라의 민간 교류 증진의 지진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두 나라의 미래가
미래를 위해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민간 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도착하신 순서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신재건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서도 우리 용사님들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반가운 인사 먼저 드립니다. 예, 오늘 제 4회 오늘 국제 포럼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포럼이 이야기하는 한국 베트남 함께 미래로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의 한국과 베트남 간의 관계 또 앞으로 해나가야 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수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와 베트남 간에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잘 이제 극복해내면서 정말 아세안 국가에서 가장 우리와 가깝게 또 어느 면에서는 이 아시아 전체에서도 가까운 그런 나라로 한국 베트남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좋은 모임 만들어주신 우리 박수찬 회장님 물론이고 여러 참석자님 또 그 발제락 토론 위해서 멀리 베트남에서 와주신 우리 대표님께도 고마운 인사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와 베트남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정말 여러 가지 통계 수치 보면 뭐 대단해요. 수출이 이제 금년에는 800억 가까이 될 것 같고 내년에는 1000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안에서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발전과 더불어서 어두운 면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전 용사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해를 미처 찾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은 베트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할 수도 있죠. 그죠?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격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의 복구 문제라든가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일반 민간 교류에서 우리와 베트남이 참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또 민간이 협력하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우리 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박수찬 회장님이랑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회원들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새롭게 우리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그야말로 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함께 이뤄나가는 이뤄가는 좋은 관계로 더욱 발전하길 빌면서 다시 한번 오늘 대회 축하드리고 참석자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종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과 29개 대학의 한국어과가 개설돼 있고요. 16,000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말고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9,9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의 취직은 120%라고 합니다. 영어 통역이 영어를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500을 받는다면 한국어를 전공하고 졸업한 학생은 $1,000을 받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한 15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죠. LG전자에서는 2,00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데 더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고자 하면 미래에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3년부터 베트남 문화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소수 인원은 중고등학교까지 대학을 만약에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하면 거기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이 호아빈의 리본입니다. 호아빈은 베트남 말로 평화입니다. 리본은 끈이죠. 평화의 끈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후원 모임을 만들고 또 직접 베트남을 매년 직접 가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또 베트남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계속 해온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을 자주 가면서 이렇게 한국 베트남이 함께 가고 미래로 가기 위한 이런 포럼을 국제 포럼을 열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포럼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열리고 또 교류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화해와 상생과 해원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가 좀 순서가 어긴 났는데요. 미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 한미연합사령관이신 정진태 사령관님, 육군 대장이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앞으로 오셔야 되죠. 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신 김충배 장관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정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한미연합사령관님이었었고 부사령관님 우리 정진태 장님도 오늘 오셨고 또 우리 박수찬 회장님도 오늘 여기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만났습니다. 이 존경하는 원로 여러분들과 또 이 파월 참전 우리 여러분들과 또 월남에서 오신 정민다거 우리 부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혁명
배당감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새 좀 사실 바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저도 이제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만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또 예우와 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세계에서 제일 나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 오늘 국회의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전시에 우리가 장군 예비역 장군님이든 군인을 보는 눈이 월남 참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죠. 그렇게 미국에서 월남 참전을 해달라고 해도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서 죽는 거 그거 원치 않는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급하고 경제개발 급하지만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걸 대통령이 청와대 앉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임기 동안에 5천 명이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게 매일 오늘은 30명이 죽었습니다. 오늘은 뭐 4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돌으면은 그 얼마나 대통령이 괴로웠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 가족 어머니 자식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본의 아니게 먹게 되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파월 참전을 결정하는 데는 엄청난 나날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고통 속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이 5천 명이 죽고 또 많은 부상자가 몇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죽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꼭 나의 무덤에 침을 뱉어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인 대역죄입니다.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했는데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했습니까? 예, 우리는 파월 참전 부상자, 사망자 또 월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세계 최하입니다. 미국은 참전한 사람을 영웅 대접을 해줘요. 물질적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군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애정을 갖고 물질과 명예를 존중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옛날부터 25년 전에 공약으로 파월 참전 용사는 곧 일시불을 주고 매월 돌아갈 때까지 300만원을 주겠다. 네. 그래서 공약을 했더니 뭐 욕을 좀 먹었지만은 지금도 그 공약을 그대로 내가 장담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 미국하고 계약하기를 우리 임금이 월남 참전 용사 임금이 국가 발전에 이발이 되고 그 조그마한 우리 월급을 사실은 미국 병사와 같은 월급인데 우리 월급은 우리가 90% 양보했어요. 그리고 99% 양보했죠. 뭐 조금 뭐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미국과 한국 간에 협정을 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했으니까 뭐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만큼 발전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인기 걸어서 뭐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는 나는 대통령이 안 돼도 편안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 최고로 가난한 국가로 전락하고 머지않아 몽고가 20년 전에 90%가 녹지였는데 지금 10%만 녹지고 90%가 사막이 됐어요. 머지않아 중국과 중국이 80%가 사망이 될 것이고 한반도도 머지않아 사망이 될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이 영토는 사막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몽고가 90% 사막이 되고 1500개 호수가 사라졌어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절반이 사막입니다. 그 우리나라
전 세계 3분의 1이 지금 사망입니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웠다. 우리 여기 나이 80이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 우리 장군님이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80이 70이 넘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사방산업이라고 했어요. 모래사자, 방할방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둥산인데 그걸 다 우리 이 어른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지으면서 사방산업에가 월급 안 받고 그 산을 전부 놓고 해가지고 한국의 산은 이제 시와 음악이 있고 예술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산으로 바뀌었어요. 그 옛날에 내가 어릴 때에도 산에 가면 산이 황토가 이 유엔 보고서에서는 한반도는 붉은 산으로서 부재가 불가능하다. 사막화가 곧 진행된다. 이렇게 할 때 박 대통령이 사막 없애자, 월남 가자, 뭐 이렇게 의견을 올려가지고 건설을 하면서 세계 최고로 건설이 급진된 데고 세계 최고로 산림도가 급진된 데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은 경제 공업이 발달할수록 산이 녹아내려가지고 독일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우리는 경제를 100배로 올리면서 1960년대보다 2000년대가 경제가 100배입니다. 100배를 올리면서 산을 100배로 산림을 살린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사망을 없애는 일에 노력해야 되겠고 또 여의도 국회, 이 여의도 국회 우리 강화도에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렸죠. 돼지 강화도 돼지 전부 몰살 처분했죠. 말하자면 이 오염된 부익부 비닛빈을 만들어낸 이 국회 구제역에 걸리는 거예요. 살처분 안 되고 왜? 이제 대한민국이 삼김 시대에 커피 한 잔이라도 삼김 시대에 커피를 얻어먹은 사람은 일단 구제역에 오염됐다고.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축사 시간이 없어서 제 유튜브를 보면 자세히 나오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통일을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 재향군이 여러분들이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으신 허경영 총리님께 우리 정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부탁드립니다. 한미약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하시고 국가원로의 자문위원장을 역임하신 정진태 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맥마부대가 처음 파월할 때 선발 그대로 가가지고 니노에 입주를 하면서 이 밤에는 진지를 파고 낮에는 또 베트공에 진공을 막기 위해서 보초를 수고했습니다. 그 후 1년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다가 다시 또 사이공군 사령부로 연령이 나서 월남과에 관련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고 전략 그 전술을 구성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상당히 감격이 변합니다. 또 한울 관계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참전을 해서 또 그 한진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인력을 수출을 해서 전쟁 문자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거기에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많은 정말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는 이 전쟁 기간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신선관계를 건마하고 있죠. 월남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상 유일하게 패전한 그러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월남이 그 후에 미국의 가담을 해서 사실상 이 중국과의 대적 관계를 이루면서 현재 중국 전략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복할 만한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역할과 그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간단히 그냥 뒤 시간 관계도 있고 뒤에서 또 앞에서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뒤에서 또 세미나가 여기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이상하게 대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방송에 올라와서 말밖에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손들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합니다.